멋지고 경쟁력 있는 어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영교육 공동체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송화성 교육에서 축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양중학교 최상재 교장선생님 모시고 인사 말씀 청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양중학교를 찾아주신 우리 신사숙녀 여러분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지금 이 자리는 한양 부모님뿐만 아니라 이웃 사층, 그창, 심지어 경북 상주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합니다. 저기에 운동장 맨발 걷기 하시는 분도 오시겠네요. 비행기 타고 오신 분도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에서 오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상인 부회장님, 이렇게 또 많이 준비해 주셔서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사실 또 우리 최종우 형님 때문에 오늘 스케줄 빼가지고 여기 오게 됐습니다. 와가지고 인사드리니까 기분 너무 좋습니다. 굉장히 친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함양에 하면 또 우리 또 제가 또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언급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노래 한 곡 다 하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래 옥시마 한 곡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팀 리벌트 좀 해주십니다. 어서오세요. 오늘 좋은 시간 많이 가지시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함양에서 제가 오디션 프로그램 할 때 테레비 보면서 문자 많이 넣어주셨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날이 더워서 그런지 목이 좀 말라서 물을 한 잔 좀 먹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주는 지금 먹으면 안 돼요, 노래할 때. 제가, 더우시죠? 원래 오늘은 노는 날이니까 더워도 부채 이렇게 하시면서 소리도 막 지르고 즐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꼭 한번 전해드리고 싶은 노래가 있는데 인생에 대한 노래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모르는 것도 알아야 되고 아는 것도 모르는 척 해야 되고 뭐 이런 내용인데요. 나훈아 선생님 노래 중에 공이라는 노래 전해드릴 건데 아시는 분 같이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니터에 리버브 좀 많이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자, 공 전해드리겠습니다. 뭐 사람만 들어봐 주십시오. 많이 보셨네요. 그러면 내려가가지고 좀 가까이서 얼굴 한번 보고 인사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래 되면 안 되는데. 자, 우리 어머니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반겨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가까이서 인사드리려고 이래 내려왔는데
괜찮죠? 제가 좀 피부가 좀 뻑뻑뻑해서 그래. 제가 잘생기잖아요. 자,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인사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노래해야 되니까네. 올라가 노래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옷 좀 받아주시고 옷을 또 준비를 해보셨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해야 되고, 야, 얼굴에 집중해야 되고, 야, 그거에 다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하나에 집중 좀 해달라고 노래 안 하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반겨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는 마지막 곡.